오늘 낮 인천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손수레에 싣고 가던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갑니다. 손수레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잠시 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리어카를 들이받은 승용차는 전봇대를 받고서야 멈춰섰는데 이렇게 사고 충격으로 뽑혀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전복이 됐고, 그다음에 리어카는 이렇게 막다 부서진 상태로 도로에 막 흩어져 있었고요. 1차선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근처 병원 의사가 나와 의식을 잃은 할머니에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80대 할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마트에서 그쪽에서 주로 박스를 펜슬을 줬고 많이들 하시는 거기서 하시거든요. 며칠에 한 번꼴로 보거든요. 저도 식자재를 이용을 하고 하니까.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와 근처를 지나다 파편에 맞은 행인 한 명도 다쳤지만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파악했다며 응급치료를 마치는 대로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